안녕하세요. 황준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딱지를 접어보겠습니다.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. 나오고 싶은 색이 뒤로 오도록 해서 3분의 1로 접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되었는데요. 한 개 더 접어줄게요. 3분의 1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두 막대로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선에 모이도록 이렇게 세모 모양을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으로 덮어줍니다. 옆으로 돌려서 이 선이 이 선에 모이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왼쪽으로 덮어줍니다. 한 번 더 이 선이 이 선에 모이도록 접어줍니다. 그다음에 이걸 왼쪽으로 덮어줍니다. 한 번 더 옆으로 돌려서 이 선이 이 선에 모이도록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왼쪽으로 덮어주세요. 이렇게 하고 그럼 펴서 여기 틈 사이 안에 뾰족한 꼭지를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줍니다. 그래서 딱지 모양을 잡아줍니다. 그럼 딱지가 완성되었습니다. 만들어진 딱지 두 개가 필요합니다. 일단 한 딱지는 풀어줍니다. 풀고 이 뾰족한 꼭지를 이 만든 딱지에 뒤집어서 여기 사이 안에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쏙쏙 집어넣다가 여기 뾰족한 꼭지가 나오면 당겨줍니다. 이렇게 됐다면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변신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을 왼쪽으로 접어줍니다. 이번에는 돌리지 않고 위쪽을 내려줍니다. 그 다음에 이 꼭지는 오른쪽으로 덮어줍니다. 마지막 이 꼭지는 위로 덮어줍니다. 이렇게 덮고 여기 틈 사이를 벌려서 뾰족한 꼭지를 집어 넣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앞도 딱지, 뒤도 딱지 이런 앞뒤 딱지가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!